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성적 표현, 그렇죠?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막 헷갈리고. 자, 2부에서 아직도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말. 이때까지 배운 거 가지고 대답을 하면 정답이 딱 나오는데.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라야 된다. 그래서 이 사단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변할 리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도록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네?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면 인간은 결국 누구를 하나님으로 대우하게 돼요? 사단을 대우하는 겁니다. 사단의 작전은 그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인간을 설득하면 돼요. 그래서 인간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많은 경우에 사단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요? 사단을 따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속였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인간이 가장 최초로 에덴의 동산에서 범한 죄다 하는 것을 모르면 자꾸, 죄가 뭐냐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은 거 뭐요? 먹은 것이 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조건적이신가 무조건적이신가 이거는 뭐예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 거 했다. 그게 죄다. 이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먹었으니까 벌을 받았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인간이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꼬셔서 속여서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 이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서, 즉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됐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관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열받아 안 받아요? 열받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열받아요? 조건적이면 열받아요. 그러면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자기를 떠나버린 인간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려는 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진짜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부터 생각할까? 벌 줄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그런 벌 주시는 이 맨 첫 인간 에덴의 동산에 창조하신 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자기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냐?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과연 조건적 하나님일까? 아니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까?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담과 이브는 옷이라고는 걸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 조건적인 사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라는 분으로 오해를 하고 나니까 그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뭐예요? 벗은, 가만있자, 우리가 벗었네. 갑자기, 이때까지 뭐예요? 잘 벗고 있다가.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하고 난 뒤에, 즉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갑자기 가만있자 우리가 이렇게 벗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벗고 있는 것을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둘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보고 있었을 때는 벗은 상태가 아무렇지도 뭐예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나니까 벗은 상태가 창피해졌다 이 말입니다.
창피 안 하면 뭐 치마 만들어서 입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안 좋아한다. 이제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오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벗은 것은 안 좋아하고 뭐예요? 옷 입은 것을 저한테 이게 벗었다는 것은 그건 창피한 거다. 이렇게 이때까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 때는 그런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다는 그런 규정이 뭐예요? 규정을 몰랐어.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하늘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다 벗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벗어도 아무렇지도 뭐예요? 벗었다고 해서 창피하고 그런 거싹 없어져요. 네. 여러분, 왜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에서는 벗은 게 아무렇지도 않을까? 왜 그럴까요? 벗었다는 것이 창피하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도덕입니다. 도덕. 윤리, 도덕. 자, 여러분. 전혀 어떤 상태에서도 창피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경우예요?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창피할 거 없어요. 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벗었을 경우에는 그건 나쁘다. 그건 창피한 거야. 그러면 너는 다들 입고 있는데 너는 벗었으니까 너는 인간 취급 안할 거야. 이거는 뭐예요? 도덕이야. 도덕은 철저히 조건적인 겁니다. 도덕이 생긴 것은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이 옳다고 생각한 결과로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남자아이가 3살, 4살 됐다. 아기 때는 벗은 게 창피해요, 안 해요? 예. 1살? 2살? 예. 벗고 뭐 엄마 아빠가 꽃을 만져도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는 다 뭐예요? 엄마 아빠 꽃을 만지고 하는 그거는 다 사랑의 표현이야. 모든 것이 사랑일 때는 도덕이란 것은 필요해 안 해? 필요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면 이제 이거는 뭐예요? 옳고 저거는 나쁘고 이렇게 한말안 들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도덕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는 몽땅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뭐내 꽃을 만져도 아무 뭐요 좋기만 해. 그렇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4살, 5살 되면 도덕을 알기 시작해. 왜? 이 세상이 가만 보니까 무슨 세상이야? 조건적 세상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돼. 그거는 나쁜 거야. 저렇게 하면 뭐야? 그거는 착한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적으로 변해갈지라도, 5살이 됐다, 남자아이가. 그래도 누구 앞에서는 반지를 홀랑 벗을 수 있어? 엄마 앞에서. 왜? 엄마 앞에서는 그 도덕이 필요해, 안 해?
아니, 왜 엄마는 어쨌든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나중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가면 그런 게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 아무도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자유스러워져. 참, 하늘나라는요,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그런 게 상관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부부간에는 벗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후닥닥 잡아 집어 입어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까지 이 아담과 이브는 오직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자기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하나님밖에 몰랐으니 벗었다 입었다가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나 사단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때부터 아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벗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옳은가 뭐예요? 그런가 이런 걸 따지게 되는 거야 이제 인간이 골치 아파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서, 즉 하나님을 조건적이신 분이라고 오해하고 나서 맨 처음 인간이 느끼는 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러워졌다? 부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벗고 만나지를 뭐예요? 못하겠단 말이야.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창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쑥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알았을 때는 쑥스럽다는 것을 뭐예요? 몰랐다. 그래서 인간이 부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피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남이 벗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막, 그 가려야지, 자식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기준이 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고 이런 복잡한 게 생겨나서 우리는 자유를 뭐요 박탈당하고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 아담과 이브가 만나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뭐예요? 숨었대요. 아이고, 예, 이거 큰 병이요. 이때까지는 벗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오는 소리가 나면 아담과 이브는 뭐예요?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뭐 덜렁덜렁 하거나 말거나 그게 아무런 상관이 뭐예요? 없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변질이 됐으면 그런 것을 상상만 해도 뭐예요? 이상하게 창피해. 이렇게 우리 인간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 당시에는 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이상 자유스럽지가 뭐예요? 않게 되었다. 자, 하나님이 볼 때 참으로 슬픈 사실입니다. 얘들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얘들이 자기를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나니까 이런 자연스러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돼야 돼요? 자, 조건적이 되면 올바로 안에 이런 거를 창피하게 말이야 가리지도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줄 거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려야지. 그런데 이거는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는 뭐를 알게 된 거예요? 위선적이 되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노출하지 못하고 아닌 것처럼 뭔가를 가리는, 그게 이제 위선이죠.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런 관계,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위선의 시작이에요. 자,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오시는 소리만 들려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어서 오세요 하던 이 인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온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온다. 숨자 이렇게 된 거. 왜? 먹지 말라했는 건 뭐예요? 먹었으니 하나님이 뭐예요? 벌 줄 거라. 이때까지 전혀 해본 일이 없는 생각. 이 전혀 해본 일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벌 주실 거야. 우리가 따먹지 말한 거 먹었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은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은 안 하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런 생각.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그걸 따먹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기 뭐요?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오는 게 두려웠고 하나님이 만나기 싫어졌고 그래서 뭐요? 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려움은 누가 넣어준 겁니까? 사단이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사단에게 인간이 속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전혀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을 주기 위하여 지금 만나러 오는데 이 인간은 뭐요? 하나님이 벌 주러 온다고 오해한다 이 말이야.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결과. 오해는 누가 시켰어? 사단이 시켰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했다면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버렸으니까 자, 하나님 와서 벌 줄지도 몰라. 숨어야지. 숨어. 빨리 숨어. 이거 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조절하기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적 환경이 확 변해요. 외부적 환경은 아직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 마찬가지. 그러나 무슨 환경이 변했어요? 내면의 환경이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가 변하게 안 변하게 즉각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변한 유전자를 후손에게 뭐예요? 유전시키니까 후손들은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이도 이미 뭐예요?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 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유전자가 더 이상 아닌 거야. 변질된 유전자를 타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를수록 그 변질은 점점 축적이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도 대략 940년, 950년, 960년을 살았는데 이 죄가 축적이 되면서 인간이 점점 더 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유전자는 더 변질되고 더 변질돼서 결국 뭐요? 100살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이 돼서 현재 오늘날 우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자,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다시 자기 품으로 다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드디어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 변하기 시작할 거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치 암세포가 뭐예요? 정상세포로 돌아가듯이. 마치 우울증 환자가 뭐예요?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더 이상 안정제니 수면제니가 필요 없게 회복되듯이. 그렇게 정상으로 서서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과 이브를 자기를 배신한 거죠. 배신한 아담과 이브를 만나러 오는 것은 이 아담과 이브에게 다시 뭐예요?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오해한 것처럼 조건적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이렇게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러 오는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숨자. 숨자. 왜? 벌 주실 거예요. 슬픈 사실이죠? 자. 인간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마음 아픔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인간들이 숨었다는 거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어디에 어느 나무 뒤에 숨었다 하는 다 알아. 어디 있는지 다 알아. 그런데 어디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뭐라고 물어? 어디 있냐고 물어. 아시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다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물어봐. 무엇을 뜻할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상구 박사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 어디 숨은지 다 알아. 그래서 저로 둘러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바로 등 뒤에 딱 가가지고 뭐들 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숨긴 왜 숨어 이 자식들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 숨었는지 알아도 이상구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이렇게, 예,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담이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아담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왜 아무 소리 하지 마. 우리 벌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숨어 있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어디 있으며 왜 숨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아담아 어디 있냐라는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벌 주러 오신 것이 뭐요?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을, 막내 아들을 키울 때, 우리 막내 아들이 알레르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초콜릿에도 알레르기가 있고. 근데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네. 근데 초콜릿을 먹었다 하면 뭐예요? 배가 아픈 거야.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애를 데리고 왔는데, 초콜릿을 가지고 온 거야. 그 M&M이라고 비타민 알약처럼 생긴 그런 각색, 색깔이, 가지각색,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다 있는 그 M&M이라는 그런 초콜릿을 한 봉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누나 둘이 하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구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이 남자라고 여자들은 뭐요? 안 주고 우리 막내 아들한테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둘이가 동생한테 와서 또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자식이 안 뺏길라고 막 단숨에 먹었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 둘이가 아빠를 찾아왔어. 찾아와서 뭐라 그래? 그 동생 이름, 막내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요.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다. 우리는 안 먹었다. 제가 초콜릿 먹지 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뭐,
아빠가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뻔할 뻔짜야. 먹은 놈이나 안 먹은 놈이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똑같은 것들이 네 먹었잖아, 나는 안 먹었거든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동생은 먹고 자기들은 안 먹었으니까 자기들은 나쁘지 않고 먹은 놈만 뭐요? 나쁘니까 아빠가 가서 뭐예요? 벌 주라, 혼내주라 해요. 그런 세상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데이빗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빠 침실 목욕탕 안에 숨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누나 둘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너 이제 아빠가 먹지 말라는 초콜릿 먹었으니 아빠가 뭐예요? 혼내줄 거야. 아빠한테 가서 이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그 뭐 초콜릿 한 몇 개 얻어 먹었다고 뭘 혼을 내긴 뭘 혼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못 얻어 먹은 누나들이, 아빠 뭐요? 너 혼낼 거라고, 조건적이라 거라고 이제 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 내가 그렇게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이 목욕탕 안에 가서 숨어버린 거야. 그거가 꼭 같은 상황이야, 지금. 아빠를 오해한 거야. 근데 이제 저는 빨리 그 녀석을 내가 사랑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욕탕이라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야 돼. 그럼 얘는 지옥이야, 그렇죠? 지금 이제 초콜릿을 먹었으니 배도 아플 거야. 초콜릿 먹으면 배탈 나거든, 걔는. 그러면서 아빠가 날 발견하면 혼내줄 텐데 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러니까 T세포 유전자들이 막 꺼질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어떻게 해? 그 꺼져가는 유전자를 다시 뭐예요? 켜줘야 되는 게 아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다. 이거를 말이야, 뭐, 혼내주러 와라. 그렇게 보고 다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데이빗, 어딨어? 어딨어? 얘가 어딨을까? 이제 일부러 들으라고, 저는. 걔가 이제 공 던지기 주고 받고 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아이고, 공 던지기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서 안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제 침실, 화장실에 탁 가니,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목욕탕 안에 이러고 숨어 있어. 아시겠죠? 그 목욕탕, 그 미국 목욕탕은, 그 뭐요? 유리 문이 있어요. 근데 반투명 문으로. 그래서 딱 바깥에서 보면 이제 흐릿하게 그 모양 보여. 아,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유전자 다 꺼져. 제가 빨리 켜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고도, 어디 가냐? 안 보이네? 어디 있냐, 데이빗? 그랬더니, 그 유리문이 스르르 열려. 데이비, 뭐하니 여기서? 우리 공치기 해야지. 그랬더니, 여기서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피곤할 때는 가끔 여기 와서 쉰대요. 아, 그래? 여기서 쉬면 잘 쉬어졌냐, 지냐? 그랬더니,
다른 데서 쉬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지. 그래가지고, 나 아빠하고 공치기 해야지. 그랬더니 자식이, 아니요, 다를까 뭐요.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나와. 배가 아픈 거야. 그래서, 너 배 아프구나. 옛날 것에서 뭐라 그랬게? 초콜릿 먹었구나, 너. 이렇게 그랬다. 그냥, 배 아프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면서도 어딨냐라고 할 때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거나 먹지 말란 걸 먹었거나 오해했거나 이런 아담이 범한 죄는 다 뭐예요? 밀어놓고 우선 다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기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이 배가 아플 때는 가스가 차고 올 때는 숟가루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숟가루를 좀 타가지고 갖다 주고 그리고 누워. 그래서 아빠가 배 만져줄게. 그래서 이제 배를 만져주니까 이 자식이 아빠의 얼굴을 가만 쳐다봐. 우리 누나들이 초콜릿 먹었다고 얘기했을 텐데 초콜릿 먹었냐 말을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이 다 알면서 어디 숨었냐고 그러지 않고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나중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내면 그 인간들이 어떻게 되겠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여기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쪽팔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 있어도 숨어 있다는 것조차도 뭐요? 모르는 척 하고 물어볼 때 얘들이 나타나 반응해서 나타나면 얘들은 인간들은 하나도 쪽팔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옛날에 그런 있잖아. 우리 어릴 때는요, 그 북한의 간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보면 간첩 자수기간 뭐 어쩌고 그런 플랑카드도 참 많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보는 플랑카드가 뭐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자수하면 뭐예요? 감옥 안 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은 거나 이상구라는 아빠가 데이빗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 물은 것은 다 알고 그렇게 물은 것은 자수하여 광명찾자입니다. 아시겠죠? 즉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을 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내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어떻게 돌아와서 다시 사랑을 다시 찾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숨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숨은 나이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숨은 이유를 한번 봅시다. 왜 숨었다 그랬습니까?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참, 이게 참 불쌍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무엇 때문에 숨었어요? 벌 줄까봐, 하나님이 벌 줄까봐, 무엇 때문에 벌 줄까봐? 따먹지 말란 걸 뭐예요?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줄까봐 두려워서 숨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한 50점짜리는 됩니다.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가 돼요. 100점짜리 대답.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뭐요? 오해하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그 거정 뭐요?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실 거라고 오해해서, 그래서 무서워서 숨었다. 그러면 정직한 대답이 돼. 그런데, 이거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다? 벗었기 때문에. 벗었기 때문에 왜 두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죄, 조건적으로 오해한 죄, 먹지 말란 거 뭐예요? 따먹은 거는 얘기 안 해. 계속 뭐예요? 숨겨. 숨기고, 제일 벌 적게 받을 얘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제일 벌 적게 받을.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요렇게 앙큼해진다, 이 말이야. 음흉해져. 고백하는 척 하지만, 진짜는 계속 뭐요? 숨겨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참다운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게 굉장히 무슨 동화 같은, 그렇죠? 얘기지만은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깊이 보면 이게 인간의 있는 그대로 인간의 본질, 변질된 인간의 본질, 사단이 어떻게 인간을 변질시켜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뭐예요? 정직할 수가 없는 상태로 변질시키냐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고 싶어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사단이 망쳐놓은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의 변질을 하나님은 인간을 뭐요? 무조건적으로 다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모든 유전자와 생각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